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해야 되냐?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죠. 근데 6개월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? 더 이상 조교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뭐 잘린 거죠. 근데 뭐그 자기네들이 좀 알아봐가지고 뭐 다른 데 추천해 주겠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개뿔 추천은 무슨 제가 다 알아봐가지고 제가 넘어갔어요. 다른 데로. 참 기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진짜 열받네요. 아무튼 요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른 조교, 학과 뭐 등등등 행정 뭐 등등등 다 알아봤죠. 근데 전 조교 분께 또 SOS를 청했죠. 다행히 연락이 되어가지고요. 그래서 행정 조교보다는 학과 조교가 그래가지고 그말 믿고 또 지원했죠. 학과 조교 관련된 거다 지원했어요. 근데 다행히 되었습니다. 학과 조교가. 근데 우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근무 환경이 첫 번째는 저 혼자 쓴다.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약간 연구실 같은 느낌으로 사무실 같이 활용을 했고요. 간섭도 없었고, 그리고 출근은 제가 정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9시에 출근을 항상 하게 되었죠. 성실하게. 그렇죠. 다른 학과 조교들은 뭐 출근 시간대가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. 근데 저는 일찍 가서 일찍 퇴근하는 걸 선호를 했습니다. 되게 부지런했죠.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원했던 행정에 관련된 일들을 다 배울 수 있게 되었죠. 그거 너무 좋았어요. 왜? 조교인데, 행정 조교인데, 똑같은 행정 조교예요. 행정 조교인데, 근무 환경이 엄청나게 틀렸어요. 너무 좋았죠. 행정에 관련된 걸. 여기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. 똑같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건데, 이거를 제가 관리자 같은 느낌으로 하게 된 거죠.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했죠. 그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 말고. 아무튼 되게 엄청 많이 알려주셨죠. 여기서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, 제가. 어마무시하게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좋아요.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근데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학과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. 이 교수님마다 성격이 다 틀려가지고 비 맞추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. 뭐 이게 뭐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불만 사항을 저한테 다 통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적은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행정에 관련된 선생님들한테 가서 요 내용을 그대로 피드백을 했죠. 요런 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전 조교, 그 학과에 관련된 전 조교가 인수인계를 잘하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그 학과에 관련된 조교 생활이 편하냐 편하지 않냐가 중요합니다. 저는 전 조교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. 인수인계를
단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. 연락도 제대로 잘 안 됐고. 아, 물론 도움을 받긴 했죠. 그게 뭐냐? 자기들이 학교에 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. 그걸 가지고 저는 또 적었죠. 까먹을까봐. 열심히.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아, 옛날만 생각해도, 옛날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었죠, 조교 생활이. 근데도 재밌는 것도 재밌었고 편한 건 엄청 편했어요. 그리고 또 시기가 있어요. 초반에는 엄청 바빠요. 그리고 중간에는 좀 편하고 막판에 또 바쁘고 방학 때는 또 편하고 요게 패턴이 그대로 가더라고요. 금방 적응했죠.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교가 세 개가 있어요. 첫 번째, 아까 전에 말한 행정조교가 있었고요. 그리고 학과조교가 있죠.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두 번째 말한 거 이외에 있고요. 두 번째 말한 학과조교가 있었고 급여도 똑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연구조교가 있는데 이 연구조교가 뭐냐면 학기 중에 3개월 정도 될 거예요. 학기 중에 담당하는 교수님을 한 분을 담당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급여가 조금 틀려요. 그리고 플러스 급여가 달라요. 200만 원이었던가? 300만 원 아니고 한 200만 원 돈인 것 같아요, 얼추. 지금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이런 게 있었죠. 그래서 이 담당하신 그 교수님이 빡세냐 빡세지 않냐에 따라 이 연구 조교도 복불복입니다. 하여튼 요런 게 좀 있어요. 요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대학원 다니실 때 대학원에서 조교 생활을 했을 때 좀 편하다, 아니면 조교 생활에 관련된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급여가 각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.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엄청 짜게 줬다고 유명합니다. 근데도 저는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등록금에 쓰고 다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등록금을 내고 이런 패턴을 계속했죠. 중요한 건 저축의 습관입니다. 그리고 이때 아니면 학교에서 일을 관련된 일을 해본다는 거를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조교 생활이 좀 좋은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과거에 공대 출신입니다. 막 나오죠. 막 케메 캘소 나오죠. 그걸 또 컴퓨터 전공학과로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건 금방 후딱후딱 배웠던 것 같아요. 근데 모르는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. 모르는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. 배워야죠. 뭐 금방 배워가지고 뭐 조교 생활이 좀 편했죠. 아무튼 요런 게 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. 근데 지금 현재 학교마다 다 시스템이 다 틀려요. 그래서 조교를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교는
없는 걸 알고 있어요. 모르겠어요. 왜 조교를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. 이건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조교를 없애고 그냥 학교 직원처럼 운영을 한다라는 걸 듣게 되었죠. 아시겠죠? 무조건 정보입니다.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요. 뭐든, 뭐 연기든, 뭐 돈적이든, 아니면은 뭐 일거리든 등등등. 오케이? 오케이. 좋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다들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그리고 좋은 댓글. 재미없지만 그래도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. 아자, 아자, 나자!